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남구청 로비에서 특별한 자리를 맞이했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상반기에 우리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혼란한 시기를 많은 분들이 보내시면서 또 구청 분들, 또 의료계 분들,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일상을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강남문화재단에서 또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또 강남합창단 오늘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의 시간을 만들어드리고자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준비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합창단이 또 멋진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자, 처음 만나는 오늘의 음악은요.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현악 파트로 준비했습니다. 현악 파트에 각 수석들이 나와서 차이콥스키의 나와주세요.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 그리고 피치카토 폴카를 준비했는데요. 원래 이 세레나데는 여러분이 또 어디선가 들으셨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집 앞에서 창가에서 사랑을 구해야 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아, 모차르트라는 작곡가가 아, 노래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냐 기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악곡으로 세레나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차이콥스키는 워낙에 또 모차르트라는 작곡가를 좋아하고 존경해서 나도 써봐야지 하고 썼는데 이 곡이 차이콥스키의 곡 중에 아마도 가장 밝고 힘이 있는 곡이라고 해요. 오늘 그 중에 여러 악장이 있는데 마지막 악장을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현악 앙상블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매 곡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현악 앙상블의 차이콥스키 세레나데를 함께 하셨는데요. 아, 여러분 보고 계시는 악기가 다 아실 테지만 바이올린이고요. 조금 더 큰 바이올린으로 비올라 그리고 첼로 닮았는데 가장 크죠. 더블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현악 앙상블이 모여서 이런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아주 짧은 피치카토 폴카라는 곡입니다. 피치카토는요, 이 활을 사용하지 않고 줄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이렇게 내는데 아주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두 박자 춤곡을 나타내는 폴카인데요. 어떻게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지, 소리가 조금 작거든요. 이번엔 곡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요한 슈트라우스의 피치카토 폴카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강남심포니 현악 수석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만나실 프로그램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자, 강남구 주민이 오늘 소프라노로 나섰는데요.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소프라노를 제가 섭외했습니다. 김수연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소프라노가 오늘 여러분께 세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첫 곡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입니다. 아,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이거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너무나 유명한 그런 곡입니다. 소프라노 중에는요, 특히 많은 아주 높은 고음을 내면서 기교를 과시하는 콜로라투라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오늘 소프라노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입니다. 밤의 여왕 아리아. 두 번째 곡은 오페라 자니스키키에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역시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목은 몰랐는데 어디서 내가 들어본 것 같네. 자, 그런 곡인데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 남자랑 결혼 안 시켜주면 저 강물에 빠져서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협박과 뭐 앙탈, 애교가 섞인 그런 아리아인데요. 그런 내용과는 달리 멜로디는 굉장히 서정적으로 아름다운 또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실 곡은 오지의 마법사,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뮤지컬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Over the Rainbow라는 곡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늘 소프라노 김수연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너무 듣기가 좋아서 계속 듣고 싶네요. 강남구에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실력 있는 소프라노가 살고 있다니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남 심포니의 이제 금관 앙상블을 세 번째 순서로 여러분 만나시겠습니다. 연주자분들 나와주실까요? 네. 금관 앙상블, 금으로 된 악기인가요? 지금 처음 여러분 보이시는 악기가 트럼펫, 또 트럼펫, 트럼펫, 트럼펫. 자, 동글동글하게 골뱅이같이 생긴 악기가 호른이라는 악기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본, 예, 여기 또 밑에 투바. 자, 이런 악기들이 모여서 금관 앙상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주자분들 인사해 주시고. 네. 이 금관 악기들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리가 큽니다. 네. 금관은 굉장히 빵빠레를 하는 악기라서요, 음량이 좀 큽니다. 어떤 앙상블을 들려주실지 첫 곡 먼저, 연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태리의 칸소네입니다. 오 솔레미오 다 아시죠? 야, 그 곡을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곡 함께 하실 거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인데요. 이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 이름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 영화 음악에 삽입되어서 음악은 또 여러분이 귀에 익숙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왈츠는 궁짝짝 궁짝짝 이런 리듬 안에서 춤곡이죠. 삼박자의 춤곡인데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쿵짝짝 쿵짝짝 음악을 들으시는 제가 보니 몇 분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리듬을 맞추시면서 들으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요. 세 번째 우리 금관 앙상블로 또 이어갈 곡은 하차투리안의 사브레 댄스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역시 춤곡입니다. 근데 사브레 댄스에서 카레의 춤인데요. 원래는 오케스트라 곡으로 타악기가 여러 대가 등장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정렬적이고 화끈한 그런 곡인데 오늘은 또 금관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연습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오늘 프로그램 순서를 갖고 계시면 옆에 소요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 제가 오늘도 발견했는데요. 금관 앙상블의 곡은 다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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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굉장히 짧죠. 그 이유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호흡이 필요한 악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곡이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떤 곡은요, 여기 투바, 예를 들면 투바 이런 곡은 음표보다 쉼표가 더 많아서 쉼표를 세는 게 훨씬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선생님? 예. 많은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파트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연주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곡으로 함께 하실 곡은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춤곡인데요. 탱고라고 아시죠? 얀, 따답답. 이런 리듬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춤인데 또 금관 앙상블로는 이 탱고를 또 어떻게 멋지게 들려주실지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악기들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트럼펫입니다, 호른입니다, 트롬본입니다, 그리고 투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잖아요. 악기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통칭을 해서 나팔, 예, 다 나팔이죠. 부는 악기니까 다 나팔입니다. 예, 마지막 들려드릴 곡이 나팔수의 휴일이에요. 제목이 이 나팔수들이 얼마나 휴일을 원했으면
나팔수의 휴일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곡이 굉장히 여유롭고 또 즐겁고 활기차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휴일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경쾌함을 담은 곡인데요.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을 마지막 곡으로 강남 심포니 연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